이게 펜으로 보이냐 하는 그 말은 그 선사들이 이거 펜이 이걸 이게 펜이야 펜이야 아니야 뭐라고 해도 틀려라고 나갔을 때는 이게 당신과 둘러 보이느냐 이거죠 둘러 연결이 없이 서로 독자적 존재로 보이느냐 아니면 당신 마음의 작용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보면 깨어 있는 사람 마음의 작용으로 보일 거고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 밖에 있는 펜으로 보이고 나 밖에 있는 존재로 그두 개의 구분만 하면 되지 두 개가 구분이 되는지 진짜 깨어서 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지 나랑 별개로 있는 물건이 아니라 깨어서 볼 때는 아니 우리 늘 얘기한 게 이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데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 깨어서 볼때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까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자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가 체험으로 검증해야 되니까 그 느낌을 아셔야 그 만약에 선문답을 한다면 그 선문답을 이해하겠죠. 뭘 말하는지. 근데 이거예요. 별게 아니라 이컵 하나를 봤을 때 멍하게 보면 나 밖에 있는 거죠. 당연히. 에고의 눈으로 보면. 근데 그때 몰라라고 한번 봐보시면 중심을 이제 우주의 중심이 확고해지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확고해서 이제 어떤 물건을 대할 때는 대해지는 존재랑 관계가 다르게 맺어진다. 나랑 별개 관계 없던 존재가 깨어서 보면은 다내 마음 작용이. 이 컵을 나와 이 에고와 컵 에고의 대상인 컵이 하나로 이렇게 수작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려지면 마음 전체 상고를 벗어나서 보는 거예요, 사실. 전체가 내 마음 노름이니 하는 게 알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한 덩어리로 수작하는 게 보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감정 오감이구나. 내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랑 별개. 꿈속에서 나랑 별개에 있던 존재가 깨어서 보면 그냥 다내 마음이었잖아요. 배경, 꿈속에 등장했던 다른 존재, 나, 각자 별개였는데 깨고 보니까 그거 다내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죠. 법공을 이해하시려면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삼매만 드시면 아공은 알아요.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 있다는 건 알죠. 근데 참나랑 에고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거기서 멈추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승성자의 단계고 대승으로 나가려면 이 현상계랑 나의 관계를 다시 고민하는 거죠. 이게 단가 진짜로. 에고가 있고 이 참나가 있고 나는 현상계를 떠나서 절대계에 안주하고 내 여정은 끝나는 건가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다시 공부하듯이 사실은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공 밖으로 나가요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그 근원이 그럼 시공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이 그 안에서 나와 남이 당연히 구별되지만 하나로 돌아가고 다내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컵은 여러분 마음이죠 밖에 있는 컵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오감이 들어오지 않는 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내 오감이 들어온 컵으로 안 보이잖아요 진짜로 있는 컵으로 보이지 깨어서 본다는 건내 의식에서 그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반야바라밀이 되는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상황이 이렇더라 하고 팩트만 체크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 되는 법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펜이 펜이야 펜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다른 식으로 관계 이 펜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 컵이 분명히 여기 존재하지만 이 컵을 내가 나랑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건가에 대해서 관계가 재조정이 돼요. 당연히 컵하고 나랑 이렇게 하나라고 해서 이게 그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되는데 개체죠. 이것도 개체죠. 저랑 다른 개체인데 여기서 보냐 다른 개체일 뿐인데 더 내밀한 관계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은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보시면 그 깨어서 봐도 컵은 컵이죠. 어차피 컵은 컵이에요. 근데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전에 말하는. 그래서 선사들이 이걸 컵이라고 하지 마 하는 게 이게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컵이랑 저랑 하나예요 해도 틀린 얘기고, 둘이에요 해도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걸 알겠느냐는 거죠. 이 컵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을 알았느냐 이거죠. 컵이라는 거 하나 놓고 실상을 알았느냐. 뭐 펜을 놓고 해도 뭘 놓고 해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 수준으로 봐요. 근데 참나 수준에서 보면 참나는 에고와 대상 세계를 넘어서 봐요. 참나는. 그래서 에고랑 대상 세계가 요것들이 대상이 만나는 것 자체를 한 걸음 떨어져서 봐요.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당연히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 마음 작용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걸 체험할 때 어떤 이미지를 느꼈냐면요. 꼭이 이미지인데 하는 게 깨어있지 않을 때는 진흙탕 안에 들어있어요. 바다인데 그 진흙의 바다 안에 들어있는데 깨어나는 순간 제가 딱 들어올려져서 바다를 위에서 보고 있는 느낌. 꼭 진흙 바다 아니어도 되죠. 그냥 그때는 그런 느낌을 갖고 봤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속에 있는 존재들과 내가 다 떨어져 있는데 한 걸음 탁 떨어져서 보면 이 전체가 바다로 보이는 나는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서 보는 그러니까 벗어나서 보면은 이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별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누구를 더 배려해 줄 필요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야바라밀의 그는 핵심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불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은 뭐냐 여실지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개념을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고집하려고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설명만 딱 해주면 돼요. 팩트 체크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에고 입장에서 팩트 체크는 얘랑 나랑 절대 관계가 없다는 관계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에고 입장에서 절대로 나는 얘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얘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재료가 어디서 구해졌고 지구 어디서 구해져서 어디서 만들어져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나랑 분명히 별개의 존재인데 에고 입장에서 이게 바닷속에서 보는 거죠. 근데 벗어나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줌을 이렇게 밖으로 쫙 빼듯이 전체가 한 덩이로 보이는 예예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마음에서 진짜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이걸 볼때 되게 혼자 놀기에 극치 아닌가요? 이러고 놀고 있어요. 우주랑 내가 우주에서 벗어났다가 우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짓을 자꾸 할수 있죠. 그러면서 그냥 팩트 체크해요. 이게 전혀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자꾸 하다가 그냥 오온이 다 공이더라.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거 알고 나니까 바닷속에서 개럽네 뭐하네 하는 것도 깨어서 보면은 어차피 그 마음 돌아가는 인연이지 참나의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하는 더 근원적인 원리를 알게 됐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알았다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실상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과학이에요. 현대 과학에선 여기까지 알아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지금 뇌에서 재구성한 뇌의 환상입니다. 근데 우린 모르고 살잖아요. 뇌가 이걸 재구성해서 본다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우리는 이그 눈과 귀 이런 걸 통해서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이걸 유리창 정도로 생각하죠. 이 창을 통해 우린 밖에 있는 실상을 보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는 밖에 있는 빛이 내 망막을 자극해서 전기 신호가 바뀌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서 어떤 부위에 전달돼서 거기서 다시 홀로그램식으로 재구성해서 오감 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재구성한 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뇌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 차원인 마음 차원에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본 거죠. 뇌는 이제 보조 도구고 아무튼 우리가 뭘 본다는 거는 내 마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각자 지금 마음의 VR을 끼고 보고 계신, 각자 자기 VR 보고 있는. 그건 자기 VR에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VR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는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타났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만져지고 지금 VR을 통해 만약에 촉감, 후각까지 다 맞는다면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근데 내 마음에 나타난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경전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친절하지 않게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문답도 더 친절하지 않죠. 말 툭 던지고 때리고 끝. 아 하면 끝.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보는 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이걸 못 풀어주면 인류는 영원히 이거 모릅니다. 이해 못합니다. 극소수는 알겠죠. 어느 시대에나 좀 또라이들이 있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는 알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는. 그런데 대다수는 이걸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컵이다 아니다 분별도 하지 말고 컵이다 아니다 내 밖에 있다 안에 있다도 말도 안 하고 깨어서 보시면 깨어있음이 강해지면 느낌이 달라지죠. 이 전체가 좀 실상이 달라. 깨워서 보면 되지. 우리가 통으로 보인다 막 이런 말 하는 게 통으로 보인다. 이 느낌을 그냥 표현한 게 반야바라밀이에요.